아버지를 지주회사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주총을 신청했는데 말이야. 홍매도 냄새를 맡았는지 천문회는 주주식을 다량으로 매입했다고 하더군. 주총 신청을 오늘 하셨는데 그렇다면 정보가 이미 며칠 전에 샜다는 얘긴데요. 월드론에서도 그 정보가 새나가면 곤란할 텐데. 그쪽에서 나온 정보는 아닐 거야. 솔직히 최근에 천문에너지 주식을 사들이면서 주가가 연일 상승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분석가들도 천문에너지 주식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눈치고요. 조만간 그 정보가 터지면 주가가 엄청나게 뛸 텐데. 우리 쪽엔 미리 손 쏜 거 맞지? 네. SH캐피탈에 천문전자와 천문건설 그리고 천문유통까지 전부 다 담보로 잡혀가면서 모든 현금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천문에너지 주식은 저희가 독보적으로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좋아. 이번 주총에서 천문에너지가 지수회사로 승격만 된다면 게임은 끝난 거야. 아, 그런데 홍신혜 씨가 구치소 들어가기 전에 회장님을 한번 뵙고 싶다고 합니다. 민정이 만났어? 네가 한짓에 충격받아서 잠적했어. 아니지. 네가 가짜 돈으로 자기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걸 알고 잠적했겠지. 드디어 걔도 네 실체를 깨달았을 테니까. 그 입 다물어. 지금이라도 당장 모가지를 비틀어버리고 싶으니까. 정혜 씨 반드시 찾아서 네 옆에 데리고 올 거야. 네가 정혜 씨한테 무릎 꿇고 빌게 만들어줄게. 당신 민정의 실체를 알면 아마 까무러칠걸? 그건 또 무슨 수작이야? 날 여기서 꺼내줘. 그럼 당신 인생에 후회하지 않을 정보를 하나 알려줄게. 천만에 널 죽을 때까지 감방에서 썩게 만들어줄게. 후회할 텐데. 후회? 널 더 빨리 내 집에서 쫓아내지 못한 게 후회될 뿐이야. 그래. 넌 너랑 똑 닮은 네 딸한테 제대로 한번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겠지.